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알고 있으면 뿌듯한 라면 상식 10가지. 어떤 상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라면은 숯타면을 의미하는 라멘에서 유래했다. 두 번째, 라면의 색이 노란색인 이유는 리보플라빈을 임의로 추가했기 때문이다. 세 번째, 라면 한 봉지의 면을 한 가닥으로 모두 이으면 길이가 40m에 달한다. 네 번째, 컵라면이 봉지라면보다 빨리 익는 이유는 면의 전분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. 다섯 번째, 컵라면의 면은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낮다. 여섯 번째, 경상도에선 신라면보다 안성탕면이 더 인기가 많다. 일곱 번째, 팔도비빔면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판매했었다. 여덟 번째, 짜파게티 컵라면엔 물을 버리는 구멍이 없는데 이유는 봉지라면과 달리 물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. 아홉 번째, 너구리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4분 기다리면 하트가 생긴다. 열 번째, 너구리 조리 표지 사진은 코요테의 빼까가 찍었다. 너구리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하트가 생긴다고 했잖아요. 너무 궁금하고 빨리 해보고 싶어요.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되게 많이 먹는데 맞아. 이 정도 10가지 상식은 알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오늘은 알고 있으면 뿌듯해지는 라면에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